또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일단 제가 이제 축구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러한 눈을 좀 더 잘 숙지를 해가지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풀타임으로 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, 어느 요소에 이제 집어넣어도 예, 다 소화해낼 자신은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고의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제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좀 축구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잘 익히면은 예,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솔직히 제가 예전에 90년도에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김호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조기 축구에서 예, 조기 축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감독님이 저를 보시더니 와, 넌 진짜 마라톤을 안 했으면은 아마 축구 선수가 됐을 거라고. 키만 좀 컸으면 그럴 정도로 김호 감독님께서 인정을 그때 당시에 해줬거든요. 근데 이제 마라톤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런 감각이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감각을 잘 또 살리면은 예, 좋은 우리 뭉쳐야 찬다의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아까 기자분이 언급하신 그 은골로 캉테는 혹시 어떤 분인지 비슷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.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, 은골로 캉테가 누구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, 저희들한테.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없는 분입니다. 이봉주 씨가 첫 회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. 왜냐? 공이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뛴 키로수만 15키로를 뛰었거든요, 이분이. 예. 축구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 높인다면, 그리고 김호 감독님이 이제 에이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, 김호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, 저희도. 예. 조금, 가능성은 있지만, 아직까지는 조금 축구를 너무 모르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예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. 아까 저 에이스를, 안정환 감독 입장에서는 에이스가 없지요. 예, 수준이 있으니까. 그러나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에이스가 될 만한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. 일단 이봉주, 예, 에이스 가능성 있습니다. 제2의 박지성을 꿈꾸고 있고요. 공만 제대로 쫓아다닌다면 정말 심장이 4개인 듯한 이봉주, 에이스 가능성 있고요.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 이 자리에 없지만 여홍철 있습니다. 여홍철 어마어마한 점프력입니다. 체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까지 헤딩이 될까 합니다. 예, 공중에서 두 번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헤딩을 두 번째 경기 때 나옵니다. 아주 멋진 헤딩. 여러분 서커스에 비견될 만큼 대단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여홍철, 저는 주목해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예, 뭐 여기까지입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